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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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공법? 전설의 짬뽕 공법이다. 짬뽕권? 아야, 강원도에 여행 오면 꼭 와봐야 하는 관광 명소. 춘천 토박이라면 누구나 아는 농림꽃게. 꼭 가봐야 하는 맛집. 오늘은 바로 농림객장. 중국집이 이건 아니잖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도 내 스타일이야. 한 명의 청년 대표가 운영하는 작은 공간답게 한땀 한땀 조리해준다는 건가? 아이, 다 필요 없고 오늘 주문한 메뉴 갈비 짬뽕. 아니, 짬뽕에 큰 갈비가 들어가 있네. 내 스타일이야. 짬뽕도 먹고 갈비도 먹고 일석이조네. 갈비가 들어가서인지 고기 육수의 진한 맛, 갈비랑 면이랑 같이 먹음, 꿀조합이네. 다음 메뉴 딱새우 짬뽕. 아, 국물이 백색이네. 새우를 까서 한입 먹음, 그냥 새우만. 아이, 국물이 아주 깔끔해. 이거 데이트 코스 맛집인데. 마지막 메뉴 꼬바로. 어, 비주얼 보소. 제발 파삭해라 파삭. 한입 먹음, 와, 입에서 춤을 추네. 바삭 바삭. 꼬바로우와 짬뽕 같이 싸먹음 단짠 단짠. 데이트 코스 맛집 인정. 강원도 춘천 용림꽃게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인 용림객장 맛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보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